몇 달 후 박씨 부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어머니, 기침도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난 괜찮다. 그나저나 넌 어제 별당에서 잔 것이냐? 아침에 안방에 가보니 없던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서책을 읽으시러 사랑채러 가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물러 터진 거, 나 죽으면 저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먹자. 아가, 혹시 어서 의원을 불러 진맥을. 송곳입니다. 어머니, 저 사람도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임신을 한 두 여자의 운명은 과연 본처와 첩이 같이 임신을 한 상황. 어머니, 저 사람도 회임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첩에게로 향했다. 아니, 저것은 아무리 시샘이 많다기로 어찌. 하지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달랐다. 애를 가지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하필이면 정실부인이랑 같이 애를 가졌으니 첫 뱃속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삼밥신세 아니겠어? 첩이 것도 서러운데 자식까지. 팔자 도둑질은 아무나 못한다고. 귀여워, 이 첫 팔자가 그냥 자식한테까지 가네. 아휴, 그러게 말이야. 하나 올 때까지 나도 나가 있거래. 왜요? 아, 혹시라도 본처가 딸 낳고 제가 아들 낳으면 바꿔치기라도 하시려고요? 뭐라. 그건 염려 마세요. 사실 저 회임한 적 없거든요. 놀랍게도 경비의 임신은 거짓이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큰마님 편히 보내드리려고 그동안 큰마님 드시던 음식에. 조금씩 넣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 얼굴은 못 보시겠어요. 이거 서방님 속옷이라 내 손으로 빨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던 일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지 않나. 이리 주십시오. 이리 주시게. 제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리 주시게. 주십시오.
경비는 거짓 임신을 한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유산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러 몸을 던졌어. 회의 환자가 어찌 그런 짓을. 내 그동안 부인이 점잖고 마음씨 넓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 일투기를 부릴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 사람 회임이 거짓인 것 같습니다. 뭐요? 제가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일부러 밀어 넘어지는. 그만 두지 못하겠어! 내 자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식 잃을 어미를 음해하다니, 같은 여인으로서 불쌍하지도 않소! 서방님, 제발 재활을. 부인이 밀어 넘어뜨리는 걸 본 눈들이 있어. 그동안 집안의 모든 이들을 속여온 경비, 홍 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 말들은 다 믿으시면서 왜?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십니까? 왜요? 사실대로 말하거라. 회임을 한 것도 내가 널 미친 것도 모두 다 거짓이지 않느냐? 아이돌인 게 어디서 반말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니? 이제 이 집에서 네 편 들어줄 사람은 없어.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이냐?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 말이다! 마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만 두지 못하겠어! 미안하다, 사과는 못할 망정. 아주 무서운 사람이구려. 소름 끼치오! 서방님, 그날부터였다. 홍 씨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됐다. 아무리 첫판대 질투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유산시킨 것도 모자라서 모함까지 하려고 해? 그러게 말이야. 그래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맨날 며칠 저렇게 정승을 떠는지. 무슨 입방아질들이야! 어서 가서 일질하지 못해? 예. 죄송해요, 서방님. 제가 단속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을 별당으로 보내고 네가 안방으로 들어오거라. 아무리 그래도. 어허, 누가 저 꼴을 볼까 무섭구나.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안방까지 차지하게 된 첩 경비는 정실 부인 홍 씨를 종 다루듯 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도 경비의 학대와 남편의 격려를 받아야 했던 홍 씨.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그녀를 견디게 만들었다.
아들을 낳았지만 홍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사방님! 사방님!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한 번만 안아봐 주십시오. 사방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리 치우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소방님? 내 인형! 이거 놔라! 내 아기 내놔! 내 아기! 이거 놔라! 내 아기 내놔! 심지어 홍 씨가 낳은 아기마저 빼앗은 첩 경비. 어찌 하느냐? 당장 내면 치우거라! 남편마저 홍 씨의 학대에 가담하면서 홍 씨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창고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말거라. 이거 놔라! 아가! 아가! 골라 들어온 돌 주제에 안 주인이지. 난 처음부터 그냥 시가지였을 뿐이야. 첩이 정실 부인을 학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한 집안의 얘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유한과 경비의 이야기는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적 신분질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본처와 첩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남편의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유한과 경비는 엄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 유한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경비는 먼 지방의 관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